안녕하세요, 김연아입니다.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휴게소에서 먹는 감자는 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. 소금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소금? 소금? 아니 아니, 설탕! 굳이 선택하자면 선택하겠습니다. 설탕으로.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죠, 근데? 저는 사실 마라탕을 먹어보지 않았거든요. 딱 봐도 제가 안 좋아할 스타일일 것 같아서 무슨 맛인지 모르고 거기다가 고수까지 첨가를 했다면 저는 민트초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. 그냥 민트초코는 그래도 제가 아는 치약 맛이잖아요. 그래서 참고 민트초코를 먹을 것 같아요. 당연히 10년 후 미래로. 과거도 뭐 잘 살긴 했지만 그때 힘든 부분도 있었고 해서 굳이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. 미래가 더 궁금하니까 과거보단 미래를 선택하고 싶어요. 둘 다 약간 오글거리고 너무 저 자신을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시아시아 해주셔가지고 불러주시는 명칭인데 차라리 연느가 나은 것 같아요. 퀸 연하는 그 퀸이라는 말이 어감이 좀 너무 오글거리고 연느... 재미로 받아들이면 연느로 하겠습니다. 전 단발머리. 탈색은 그 머리 상하는 거 막 못 참을 것 같아요. 머리 감을 때 너무 막 뻑뻑하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단발? 단발은 오히려 이제 감기도 편하고 마를 때도 금방 마르고. 저는 격려와 위로. 왜 놀라시죠? 냉정한 피드백은 제가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는 위로와 격려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. 저는 요리 배달은 너무 놀란 거 아니야? 저도 요리할 수 있어요. 배달은 평소에도 너무 많이 시켜 먹으니까 굳이 두 개 선택하자면 요리 요즘은 뭐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배달음식 시키면 플라스틱 너무 많이 나오니까 죄책감이 늘어서 요리를 해서 먹겠습니다. 저는 문자. 실제로 전화를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잘 하지 않아요. 제가 그런 걸 알아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가끔 귀찮아서 안 받을 때 급한 일 아니면 전화를 안 하기 때문에 문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질문의 느낌이 저는 레미제라블?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음악이기도 하고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도 되게 좋았고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더 애착이 가는 노래로 경기를 했을 때 더 결과도 좋고 기분도 더 좋아서 그걸 더 보시는 분들도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둘 다 너무 괴로운데? 요즘은 굶기일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푹 자는 타입은 아니어서 되게 잠기도 밝고 예민하고 해서 푹 자는 거를 좀 요즘 간절한 소망이에요. 푹 한 번도 안 깨고 길게 자는 거? 저는 붕어빵을 선택을 하겠습니다. 붕어빵이 좀 더 고소한? 그리고 바삭한 그런 느낌이 있고 저는 붕어빵의 팥보다 그 빵 부분을 더 좋아하거든요. 그 바삭함을 안 먹은 지 좀 오래됐는데 호빵도 좋긴 한데 굳이 선택하자면 붕어빵. 1년 동안 운동 안 하기. 평생할 운동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평생이래. 속마음이 나왔네. 평생 운동 안 하겠습니다. 1년 동안 운동을 안 하겠습니다. 평생 탄산 안 먹기. 전 탄산을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. 왜요?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? 커피 너무 좋아하고 탄산을 포기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마리클레르와 함께한 디올 뷰티 촬영 열심히 잘 마쳤고요. 좋은 결과물이, 예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만날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